2003년 이하셔가 내가 쓰러진 지는 2010년 2월 16일 그때 왜 쓰러진다면은 신호가 왔는데도 술 담배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번 쓰러졌는데 연락은 아무도 할 사람 없고 해서 작은 형 해가지고 연락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최고 중장 숨골 쪽이 터졌기 때문에 깨어나도 식물인가 안 깨어나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승환 베드로 형이 와가지고 기숙서를 주고 제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그때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병자 성서까지 봤습니다. 와서 누운지 3일 만에 앉고 서지도 못해서 허리 힘이 없어가지고 3일 만에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형인데요. 그때 집에 있는데 연락이 와서 동생이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와서 기적성수 들어오고 갔는데 보니까는 뭐 쓰러져가지고 그냥 뭐 침대에 누워있어요. 답답한 게 그래서 뭐 눈물도 나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수를 뿌리고 입에다 기적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율리아 자매님한테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날 의사 선생님이 거기 병실에 입원해 있을 필요도 없다더라고요. 일어나봤자 뭐 식물인간이고 오늘 밤에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차를 불러서 그때 어머니하고 이 다른 가족들하고 야시오를 데리고 응급차에 태워서 용인수지에 있는 강남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뒤에 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기적성수 뿌리는 게 사실 기도지야. 믿고 뿌리니까 그거밖에 없겠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일반 병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기적입니다. 했는데 피 뭉친 거기에 안으로 다 사가 들어가고 아예 없었고 흔적이 없었어요. 안 해. 감사합니다.